Now it's a crew. 두부 왔어, 두부. 두부 왔어, 두부. 왜 왜 오셨습니까? 와, 엉덩이요. 나도 별일 없고. 나도 좋아 보인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여기. 어제 팟을 12시간 숙성했어요. 팟? 다 있구나, 그러면. 민호도 있어? 지연이는 쟤는 뭐... 지연이 형 저랑 같이 디저트. 아, 나만 아무것도 안 배웠구나. 저희 강식당 첫 출근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지금 여기서 공개? 공개 오늘. 예. 저랑 선물 갖고 왔어? 피오랑 강식당 주제가 메인 송을 제가 만들었어요. 오 마이. USB 그냥 뽑으면은 여기 있다고요. 노래는 저기 재현이께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재현이가 아주 노래 잘한다. 아쉽다. 나 100점 만점. 오케이. 오동이 형. 오늘 내 편수. 나가지 마요. 누가 누가요? 미리 좀 해놓으세요. 하잖아요. 나가지 말아요. 좋아요. 너 오늘 끝나고 진짜. 스탐 정성으로 맛있고 멋없는 강식당. 맛있고 멋없는 강식당. 맛은 있는데 멋은 없다. 와, 멋이 없노. 그럼 오늘 맛보는 게 복수, 가락국수, 떡볶이, 두종. 튀김. 아니 오늘 할 거 되게 많아요. 되게 많네. 맞지? 형 이름도 정해야 돼요. 메뉴판도 만들어야 되고 가격 측정해야 되고 그 뭐 만약에 그릇이나 필요한 거 없으면 또 막 그 다 체크해놔야 되고. 진짜 맛있어야 될 텐데. 일단 들어오면서 떡볶이는 무조건 진짜 시키고 본다고 봐야 돼요. 의외로 호동이 형 한가할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러면은 국수를 서비스로 할까? 그냥 이렇게 되게 작은 그릇에다가. 아, 떡볶이랑 같이? 호동이 형 씁쓸한 웃음. 기껏해서 배워왔던 기분 나빠요. 서비스를 하라고. 뷔페에서 먹는 거, 뷔페에서. 주는 거. 물컵에 나가는 거 있잖아. 다양한 의견들 다들 존중해요. 뭐야 이게? 와, 뭐야? 부산이야? 뭐야? 깜짝 놀라. 뭐야? 교육원인데? 절 안에 있는 거예요? 이거 뭐야? 이게 식당이야? 이거 뭐야? 이 식당이야? 야,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, 진짜 지금 분위기가. 뭐를? 네? 국수를? 혹시 뭐야? 국수는 뭐 어떻게 한다고? 그죠? 서비스로? 아니, 그러니까 이제. 야, 봐. 손이 올라온다. 그래서 내려봐라.
연예인이라고 얼굴 관리 되게 하네. 시원해? 맛있지? 팔아도 돼? 맛있을 것 같아. 피자 귀여워. 도동이 형! 오오오오 이거 한 방에 됐다. 야 이거 밥 된다. 사랑이 라디오라 건너가지 못해 나나나나 근데 너무 그래도 기분 좋았던 게 너무 찌릉찌릉 거라서 아 제가 아직도 건강하구나. 어 청년 코고랑 있잖아. 어? 땡글땡글하지. 아 네 기분 좋았어. 코도 땡글땡글하게 고라 이거. 자 장 볼게요. 여기 PPL에서 오늘 문 가겄다. I ain't got time for you, baby. 와, 되게 심심하다 진짜. 아, 하지 마실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 이렇게 묻는 거가? 네, 빈대떡 주셨어요. 그냥 많이 드래. 입장. 어디? 모짜렐라 치즈가. 치즈는 저쪽 유제품 있는 게 있어. 아, 우유. 네. 감사합니다.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있는 건 다 사야 돼. 138, 18개. 나 딱 오늘 하루 한 번 딱. 안녕하세요. 만두 하나 튀겨 먹고 싶은데 뭘 사지를 못하게 하는 거. 누가요? 국수만 먹으랬잖아. 자유가 없어. 이모님 이 고추는 뭐예요? 아 그거요. 약간 시들어서 어. 지금 싸게 받았어요. 얼마예요? 오. 이거 물 말아서 그냥 주장 채워 먹자. 몇 개 타야 할까? 몇 개 할까? 몇 개만 주시면. 이거 얼마 정하셨어요? 이거요? 그거 물 말아서 그지? 아니 이게 혹시 모르니까 고추장 하나 더 사야 되지 않냐? 이거로. 그치?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뭐 만드실 거예요? 저희 많이 필요해요. 많이 필요해요? 여기 다섯 분이거든요? 맞아요. 네. 지금 피오야 사 이 정도면 되지. 네. 감사합니다. 영업 끝나면 파마를 500만원으로 시작됩니다. 사장님 내일 뵙겠습니다. 예. 더 왔어요.
어디서 이러나? 강복기 강복기 강복 지원이면 팥죽이 다 먹었어요. 그때 다 먹어야 되는데? 네. 근데 팥 진짜 잘했다, 맛있다. 모두 함께 만든 강 패밀리. 하나씩 땡큐, 땡큐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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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파가 좋은 거 주셔가지고 요리가 잘 되더라고요. 네. 비트 비트. 감사합니다. 와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육수 낼 때 쓰라고 이 팥불이에요. 팥불이. 아, 감사합니다. 뭐 지금 먹는 거가? 잘 먹겠어. 네, 빈대떡 주셨어요. 네, 가서 먹게 가서. 네. 어머니 근데 냉국수 오늘 얼마든 냉국수 계시하거든요. 그 오이 고명이 보통 이런 데는 경북 지방에서 단무지 있잖아요. 예. 단무지를 채를 색깔 낸다고. 어머니들이 동글동글하게 썰어갖고 채 썰거든 구수집에. 오이 올리는 그 모양 그저 그렇게 올리라는 거지. 예. 그 내일 고명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원래는 그 동치미무 같은 것도 얇게 썰어지거든. 그래서 단무지를 얇게 썰어줘도 채 썰어가지고 단무지를 되게 좋다니까 그거. 강 선배님 단무지 넣는 거 그 아이디어 괜찮죠? 단무지라네 어머니도. 아 내가 이게 단무지라네. 어제 내가 그 생각 딱 했다니까. 그죠? 아 쓸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. 아 그럼 할 수 있어. 걱정 안 해도 돼. 형 이걸로 해줘. 무슨? 위에 살짝 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건 맞다 모양 예쁘다 이렇게. 두 개 딱 올려가지고. 그래 괜찮아. 깔려도 예쁘다. 괜찮아. 감사합니다. 이제 지역 특색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, 그렇죠? 네. 어머니 다 그러네. 바로 단무지 다 그러네. 네. 그러니까 단무지 노란색이랑 무순만 탁 들어가고 김 들어가면 예쁘겠다 색깔. 오늘도 또 웬만한 또 역경들이 고난들이 우리 기다려 있을 거야 아마 그지? 근데 다들 하여튼 짜증내지 말고 행복하게 배려와 전적으로 네. 배전? 네 배전 배전! 뭐 비와요 진짜 야 비와 아 나 진짜 뭐야 오늘 전으로 바꾸지요 급하게. 형, 오늘 온 국수 엄청 팔려. 야 모레도 엄청 팔리면 좋은 거지. 한 12시쯤부터는 그 구름 갠대요. 근데 오늘이 평균적으로 되게 온도가 낮아요. 지금 낮에 낮 1시 이럴 때도 15도. 진짜? 4시에 13도. 와 어제 그 절반 떨어진 건데 그러면. 아 오늘 일부러 약간 여름용으로 입고 나왔는데 나도 반바지 입고 나왔다. 제수도 아유 마치 오늘 그냥 냉국수 할 것 같은 느낌 같아. 냉국수 냉국수 아 뜨거우네. 비가 깨운다. 네 여기요. 야, 네 그 아침마다 좀 보기 좋은 습관인데. 네? 아, 이거 계속 드셔야 돼요. 저는 좀 신수해야 돼. 아유, 많아.
좀 봐야 돼. 로션 바르셨어요? 이걸 다르던데. 네, 농도가 좀 틀려요. 어. 그러면은. 와, 나 그럼 이거 바르겠네. 오. 오, 대박. 길면서 1도 안 나요. 고 출근. 오늘 아주 덥겠는데 오늘 냉국수 많이 팔겠어. 나 살 좀 빠지지. 확실히 좀 안 빠지냐? 아, 2kg 빠진 것 같아. 전혀 안 보자니까. 규현이 오늘 제대했는데 기사 떴는데. 그래? 어때요? 제대했으면 일로 바로 오라 그랬지. 바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저거 봐라. 저 어제 뚝딱 그리더만 저거 봐라. 마이노. 저저 수근아, 예. 그래 잘 입은 거 아닌데 예. 얘가 입으니까 대가나. 그러니까 옷... 잘 입은 게 아니라고. 옷 진짜 못 아니, 입는 거 같아. 아, 야 어릴 때 그 시장 가면은 엄마가 사주는 딱 그 옷인데. 예. 이거에다 농구화 있잖아. 지연아 이마지에다가. 자 오늘도 웃으면서 스타트. Good morning. Happy start. Happy start. 안전벨트. 네. 아, 오늘 공기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냉국수 많이 팔릴 것 같아요. 저는 어제 기절이라는 걸 해보았습니다. 뭐처럼? 네. 야, 여기 있으니까 뉴스 볼 시간도 없지.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, 세상에 지금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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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씨가 좋죠, 오늘. 오늘 날씨가 좋죠. 어제 좀 추웠는데.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겠어, 그치? 응. 양파 두 봉지 사야지. 양파 크다. 큰 걸. 예스. 돼지고기 다진 거 저번에는 비계가 좀 많더라고요. 혹시 반반으로 할 수 있을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자 오늘도 파이팅 하자. 파이팅. 오늘도 쓰러지 말아요. 야, 오늘도 하여튼 하루 잘 살아내자. 어느 순간 촬영이 아닌 것 같아. 촬영이 뭔 촬영이냐. 촬영 아니야. 진짜요?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거야. 촬영도 좀 일부 생각하고. 또 리액션도 좀 해주고 다들 그래라. 졸려 갑자기.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당신을 만나던 나. 아유, 햇빛 좋아서 좋다. 괜찮으 주무셨어요? 괜찮아? 저 푹 잤습니다. 딸기엔 수박 있지. 와, 딸기랑 수박 같이 넣어서 씹어 주셔도 됩니다. 와, 맛있어. 어때요, 수미요? 와, 맛있다. 약도 같이 먹어도 돼. 와, 너무 시지네.
와서 날 데리러 오거든. 반죽이 안 끝나서 못 간다고 전해라. 아, 얼굴만 조금만 잡았어도 괜찮은데. 너 되게 작아요. 너무 작은 건 안 돼. 이게 안 들어가. 얹지. 어, 괜찮은데요? 아, 이거 예쁜데요? 딱 그 위에 것까지. 응? 기타까지. 야인시대 나올 거. 어? 야인시대. 나 1인승이 괜찮다. 어? 조황모자 같아, 그지? 어디 사신 같은데? 위가 너무 크다. 이렇게. 감수자. 그죠? 내가 봐도. 그죠? 아. 요렇게. 딱이. 뭐. 야, 잘 드신 화가 같네, 화가. 어? 역시. 주로 음식 그림만 그리시는 거 있잖아. 푸드 크리에이터. 화가. 어? 그치? 내가? 맑게 어? 개인 공원에서 덕수염 난 화가 아저씨. 오늘은 잘드아의 아침 요리에 대해서. 피자. 잘드화. 오! 야, 60인분은 무겁다, 이제. 두 개니까. 무게가, 오! 아, 진짜 공기도 좋고. 오늘 공기 전부 볼 수 있는 거 있나? 공기 정보요? 어. 제가 한번 볼게요. 현재 위치 경주시 외동읍 나쁨. 공기가 탁하네요. 조심하세요. 들어간다. 이거 잘 안 들리면 그전에 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춤추고 알겠어. 피자 하나 만들어 봐요, 그러면. 잠깐만요. 뭐부터 만들까요, 그러면? 아니, 토마토 그 마르게리타부터 할까요? 오케이. 손을 한 번씩 끄고.
됐어. 깔끔하시네요. 아, 그럼요. 손님들한테 나가는 건데요. 장비가 엄청 크네요. 예.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, 구할 수가 없는 나무 재질로. 이태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스승님은 그랬는데 주세요. 완벽. 갈게요. 말기르떼는요, 치즈랑 그냥 토마토 소스에 뭐 간단하게 바질이랑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먹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피자죠. 연습을 얼마나 한 거예요, 규현 씨? 아,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뭐 잘려 있는 건가? 잘라야 된. 어! 너무 많이 잘랐나 보다. 59. 1cm 모자라긴 한데. 완성!
이제 어떡하죠? 드셔보시나요? 짜잔. 아, 장난 아니다. 적당히 드실 만큼. 너 이런 것도 좀 배웠구나. 아니, 이거 그냥 하는 거. 배달료 2,000원 받아요. 아니, 저희 거의 이태리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인데. 한번 드셔보세요. 고향의 맛이네. 에? 응? 고향의 맛이야. 다음에 좀 맛봐주세요. 요한 첫 끼지 않을까? 맛있다. 네. 그 굽는 사람의 판단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맛입니다. 언제 빼고 이게 불 조절하는 게 그냥 하루 이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괜찮아.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나요? 위험하죠. 아, 이게 잘 들어야 되죠. 이걸 드셔야 돼요, 이거. 이거요? 아, 이거. 우와, 이걸 이렇게 든다고요? 좀 줄 수 있겠어? 어, 뭐야? 괜찮아. 네, 잘했어. 작아져요. 왜 이러는 거지? 얇은 데는 건드리면 안 돼요. 어? 괜찮아. 맛있어. 오케이. 먼저 안디아모아 만자레오. 안디아모아 만자레오나 피자. 반죽이 너무 잘 됐다. 만져보면 죽이 촉감이 제일 좋아. 육수로 80인분 해야 돼. 아, 오늘은요. 또 냉국수까지. 오늘 냉국수 만들어야 되니까. 아, 맞습니다. 예. 맘마미아. 디디디. 우리 제주광식당은 며칠에 있을지? 5일인가? 5일? 아, 진짜? 5일 장사. 그냥 이렇게 1년 있으려면은 있을 수 있으시죠? 사장님은? 요즘 같아서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는 진짜 참 대단해. 네, 단순하게 반복되는 거 되게 좋아해서. 머리 안 쓰고. 시킨 일이 많고 그냥. 전화도 한 통화 안 오고 그냥. 뭐. 야, 되게 끼를 내기서 한번 하더라고. 안 와. 와. 진짜 대박 사건. 대박. 네. 강피자 뭐야? 자, 오늘 저녁 장사. 강피자 뭐야? 강피자 뭐야? 있어요? 피자? 요새 강피자 뭐야? 강피자 뭐야? 있어요? 피자? 요새 딱 강피자를 바뀌었지? 사장님 바뀌었나 본데요? 팔았나? 갑자기 메뉴 싹 바뀌는 거 아니야? 안에 들어갔는데? 다시 다 배워서? 그래서 오후에 오라 했나? 아, 절대 이유 없이 그럴 리가. 공사야, 누가 피자 만들고 있나 봐. 본사 일을 하나도 모르세요?
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거 감기짬이 아니야. 어쩐지 재료들 용궁도 들리지 말래잖아. 어? 헐, 대박. 아, 오, 마이. 다 리뉴얼하는 거야, 메뉴도 다? 아, 진짜. 감피자를 뭐 피자 하시나 봐요? 국수 하나? 국수는 어떻게 되려면? 반죽은? 우와. 이제 마스터인데? 어? 반죽으로 피자. 이거야말로 횡포 아니야? 이건 횡포지. 이거는 장난질이. 일단 들어가지 말아요, 입구에요. 일단 나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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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래요. 본사 싸워 투쟁 싸움 잘하시잖아요. 일단 들어가자. 들어가기나 또 착해졌어. 피자 뭐야? 야 뭐냐? 피자 뭐야? 언제 비키니 강피자? 피자 구가 아니에요 뒤에? 강피자 구. 어? 강피자. 강피자. 강피자 구. 국만 들어가면. 피자 구. 어? 저 무한히도 쓰러져 있고 난리 났어. 저 빨간색 뭐 써 있는 거야? 피자 국 맞나 본데? 빨간색으로. 뭐가 되겠나? 뭐? 오, 뭐. TVN 출연 맛집. 어? TVN 출연. 우리 언제 출연했어? TVN 뭐야? 네가 이거 해가지고 피자 만들어 먹고 맛있겠네. 네가 아이 되는 거 아이가?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. 이거 만들면서. 피자, 저 피자를 좋아하시라. 네. 피자라고 먹는데요. 와인잔. 어, 세븐도 못 생겼어. 뭐? 컬러도 바뀌었어. 컬러도 바뀌었어요. 어? 응. 메뉴판은 그대로. 아, 메뉴판은 그대로인데? 그럼 아니네. 저기 이상한 거 생겼어. 저 안에 뭐야? 어, 화덕 생겼어. 뭐야 저거? 저 거대한 건 어떻게 저런 공간이 있어? 저 거대한 건 어떻게 저런 공간이 있어? 반지하루나 미야케리! 반지하루나 미야케리! 좋아졌다. 아, 얼굴 좋아졌어. 야, 야. 여기 사는 거야, 조삐로. 설거지나. 와, 뭐야 이게? 얘 피자.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? 이런 게 있었어요? 야, 너 이건 대박. 아니, 너 어제 소주 배신했지? 그렇죠. 어제 그저께. 그러니까 그리고 나 우리 바로 이제 우리는 바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. 이거 형. 그럼 어제 얘기 많이 했어도 오는 줄 알고. 이거 이제 설거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? 여기 이동 어떻게 해? 아 이제 다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. 야, 규현아. 피자 한번 맛봐야 되겠다 오늘 그러면. 아~ 야, 야 이런 거 있다 받았네.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거. 근데 그대로네 규현이 얼굴. 그럼요.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빼고 왔어요. 예. 그럼. 조삐에로. 어색하지 아. 저. 네? 어색해. 아니. 조삐에로. 아 조삐에로 벌써 제대해가지고. 야. 좀 약간 조급한 것도 있긴 한데. 온 김에 술 한잔 해. 규현아 환영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회식 가시죠, 회식. 예. 아니, 진짜 오자마자 이름 인식해도 되나?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간판이 바뀌었잖아요. 네. 피자집이에요? 사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강식당 시즌2는 어제 끝났어요. 와. 왜? 네? 반죽 그럼 네? 얘기 좀 하세요. 시즌3예요? 시즌3가 없어요. 아니, 반죽은? 그럼 저 반죽 어제 한 거 그거는? 자, 왜? 총본사의 백 선생님께서 강호동 씨에게 그렇게 반죽을 강조하고 반죽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지. 어? 진짜 반죽이네. 와, 진짜. 이게 되나봐 같이. 되나봐. 자, 피자를 팔면 피자 파스타를 뭐 팔아요? 반죽이요. 어? 파스타 예? 어? 스파게티. 파스타? 파스타? 저 반죽으로 파스타를 할 겁니다. 어? 와. 어,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. 근데 모르잖아. 반죽은 저. 유연아 잘 잤나? 꿈도 좋은 꿈을 꿨나? 누웠는데 바로 깼는데 아침인데요? 진짜 고단했나 보다. 30도가 넘는 데인데요? 오늘? 네. 와 오늘 같은 날 냉국수 팔아야 되는데 이태리 식당에서요? 냉파스타랑 먹는 것 같아 그지? 저 샐러드 파스타 이런 거. 아 그럴 밖에 없나? 냉파스타가 있을 수가 없죠. 냉채 말고 뭐 끓여야 되고 삶아야 되는 건데.
조각 피자 나왔습니다. 이름이 강호동이야? 어머 너무 이쁘다. 강호동 조각 피자. 어제 만들었어요. 내가 구운 거야? 어머 너무 이쁘다 이렇게. 이 치즈 아니야 이게 이렇게. 강호동 셰프님. 강호동 얼굴이야? 오. 야, 완전 잘생기게 해줬는데. 저 이국적이야. 이태리. 잘게 잘게. 가발이 됐어. 아, 뚜껑 열렸어. 아. 렛츠고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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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요. 아우, 지원이 형이 좋아하는 명란젓. 큰 거. 이것보다 알큰 거. 옛날 알큰 거예요. 어, 여기 있다. 이건 뭐야? 이거 김치밥에 뭐 이렇게 살짝 튀겨놓고 예쁘게 해서 얹어주는 거 있잖아요, 옆에. 이런 거 하나 올려주면 좋은데. 바르페에 올릴까? 이거 진짜 맛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다섯 개. 번갈아서. Let's go. 알겠어요. 지금 그 총본사에서 지령이 내려왔는데 예. 인기가 좋으니까 예. 스타 메뉴를 좀 추가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. 그 어떤 걸 해요? 혹시 지금 생각하시는 메뉴가 있어요? 고민 안 하고 푹 주무셨는데요? 예. 예. 실험을 그냥 해봐서 맛있는 걸 하면 되니까. 먹을 때 삼겹살 좀 썰어 오세요. 수근아, 삼겹살 파스타 너무 느끼하지 않을까? 뭐 딱 듣기만 해도 별로 안 땡기긴 해. 삼파, 삼파. 예. 어차피 말 들으실 거 아니에요, 본사 직원인데. 이끼도 사갈게 요. 그 삼겹살 있잖아, 통삼겹. 뭘 대패 삼겹살 정도로 썰어줘야 돼, 얇게, 최대한. 삼겹살 파스타를 한다고 하는가 봐요. 사야 돼. 자, 부지런히 가시죠. 마트도 들려야 되는데. 들어가요. 문 좀 넓게 열어주시겠어요? 문 좀 넓게 열어주시겠어요? 차 들어가려고 그러는데. 여보이소. 여보이소. 그것도 받아주신다, 요. 우리 이제 점점 더 친해진 것 같은데. 저 고기 다진 거 360g. 360g이요? 네. 와, 돼지고기 히트 쳤어. 국거리용 소고기 조금만 한 근? 다섯 명이면 한 근이 뭘까? 우리의 에너지, 오늘의 체력. 아까 오늘 날씨. 이거 뭐 무슨 일이야? 안지연이 사고 쳤어. 밥으로 꼬 먹겠다고 이걸 샀어. 응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. 소고기 꼬 먹겠다고 형 소고기 사왔어. 안지연, 이따가 고기 꼬 먹게요. 첫날에 귤도 하나 못 사가지고 그러더니 피자 이후로 완전 피자 이후로 매출이 많이 브라질. 에. 브라질이요? 브라질 같은 거 해요. 브라질이요? 갑자기 브라질이요, 요? 디저트로 바카스탕 하나씩 줘 그냥. 유리병 안에다 바카스탕 담아가지고. 수근아, 저 그렇게 나는 왜 네가 그렇게 후배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. 아니 아이스크림 탁 먹고 나갈 때 바카스탕 하나 먹는 건 나빠요? 다 먹고. 네, 다 먹고. 내가 오해인가? 야, 블락비, 위너, 니네가 몇 세대야? 4세대 아니야? 4세대? 근데 블락비는 더 오래됐죠. 그러면 3세대 아니야?
야, 그러면은 너네랑 너네 2 동슈 1 50 2 3 4야? 우동이 형 이찬에 대한민국 가요계 1, 2, 3, 4대 4세대까지 다 있는 거 알아요? 그러나? 예, 네, 내가 1세대 슈퍼주니어부터 유현이 2세대 블락비 3세대 민어 4세대 그리고 나는 차세대 차세대 이게 차 계속 모는 거 아니야? 차가 세대예요? 차 세대? 와 너희들이랑 진짜 못하겠다. 야 이거 둘 다 먹어. 이게 조파나무야. 이게 네가 팝을 하니까 니다. 저 저 팝. 아 저 팝 팝이죠 팝. 우리 힘차게 계세요. 들어오십시오. Let's go. 와 이 배가 좀 지나치게 고픈데. 이건 뭐야? 귀여운데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저희는 세대 형처럼. 그렇죠. 보조 같잖아요.